예, 안녕하세요. 레가토스 엑스폰 홍상혁입니다. 아, 오늘은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게 저희가 이번에 새로 출시한 이제 양손 롤러, 악기 수리 공구 중에서 양손 롤러인데, 이거는 이제 색스폰뿐만 아니라 이제 색스폰에도 이제 물론 다 쓰입니다. 그렇지만 이제 그 다른 악기들, 좀큰 악기들이나 다른 금관에도 많이 쓰일 수 있는 뭐 다양한 용도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나눠서 이제 제작을 했는데요. 예, 첫 번째 여기 보시는 게 60mm입니다. 이제 이 R 값이 60mm인데 보통은 이제 이게 플룻에도 사용이 가능하고요. 보통 트럼본이나 트럼펫 또는 뭐 플루겔홀른 같은 악기들에 많이 쓰이는 고기 R 값에 맞게끔 많이 제작이 돼 있는 뭐 그런 제품이고요. 두 번째 여기 지금 보시는 게 예, 요거는 이제 150mm짜리입니다. 이 R 값이 이제 150mm인데 이거는 이제 그 이거보다 좀큰 바리톤 같은 악기라든가 트롬본, 트럼펫 또는 색스폰의 벨 부분에 이제 넓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. 이제 그 부분에 맞춰가지고 사용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 되겠고요. 그리고 세 번째 여기 이제 가장 넓은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롤라 중에는 아마 250mm인데 외국산 제품도 아마 250mm 가장 큰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. 그래서 보통 뭐 수자폰 같은 악기에도 쓰일 수 있고 다른 큰 악기들에도 사용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벨 부분 가장 넓은 부분에 롤라로 문질러다 보면은 이제 이 끝단이 닿아가지고 작업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 250mm짜리 정도 되면 아마 거의 다 이제 사용이 가능할 겁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요 롤러가 이제 플랫 롤러인데 두께는 32mm고 길이는 이제 80mm 되는 이제 플랫 롤러인데 요거는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요 이제 R이 전 거보다는 거의 범용 롤러라고 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아주 작은 악기든 큰 악기든 롤러로서 작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, 이 롤러 하나 가지고는 거의 아주 세밀한 작은 부분들, 이제 일정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커버가 다 되는 뭐 그런 롤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